안녕하세요, 마르네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는 마르네가 특별한 걸 소개시켜드리고 사용법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갈 때마다 항상 품절, 가성비 갑의 고품질인 이것. 요리는 장비빨, 여러분의 집밥 요리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해줄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함께 만나러 가시죠. 그것은 바로 헥스클래드. 달라붙는 스테인리스 팬의 단점과 쉽게 벗겨지는 코팅팬의 단점을 모두 해결한 하이브리드 팬 헥스클래드. 평소에 사고 싶었으나 항상 있는 제품이 아니기에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나타나 주심.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겟. 현재 코스코에서 7피스 세트를 349.99에 판매 중이고요. 다니시는 코스코에 없다면 코스코 웹사이트에도 같은 가격에 판매 중이며 스페셜은 10월 10일까지입니다. 참고로 같은 세트가 헥스클래드 웹사이트와 아마존에서 한 50불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프라이팬을 구매하시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코스코 딜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헥스클래드 팬 언박싱 같이 해보고 어떤 점이 좋은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상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발암 가능성이 있는 스테인레스의 광택을 위해 사용된 연마제 제거 방법과 프라이팬을 길들이는 팬 시즈닝도 쉽게 보여드리니 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또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부분인데요. 마르네 마켓에 판매 중인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인덕션, 세라믹, 할로겐, 오븐, 가스 등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며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전 식기세척기 사용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PFOA-free, 코팅팬을 고온으로 가열 시 나오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헥스클래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스테인레스로 요철을 만들어 수많은 스테인레스 점들이 그 아래 있는 코팅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여 코팅이 벗겨지는 걸 최소화시켜주고 코팅팬의 장점인 음식물이 달라붙지 않는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팬. 8, 10, 12인치 3개의 프라이팬과 뚜껑들이 들어있고요. 망설임 없이 구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웍입니다. 이 웍만 따로 웹사이트에서 구매 시 199불. 헥스클래드에서는 새 제품을 물과 세제로 가볍게 린스한 후 바로 시즈닝을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죠. 코팅팬이긴 하지만 스테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마제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스테인레스 제품들을 반짝반짝 윤기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연마제에는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스테인레스 제품들을 구매하시면 반드시 연마제 제거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물에 헹구기 전에 기름으로 닦아내시면 되는데요. 팔도 아프고 시간도 걸리지만 이렇게 검게 묻어나온 것을 보면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요. 헥스클래드 팬은 윗부분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 윗부분 위주로 닦았는데요. 보이시죠? 앞으로 스테인레스 제품을 구매하시면 반드시 연마제 제거를 해주세요. 세 번 정도 꼼꼼하게 닦아낸 후 베이킹소다를 넣은 후 물을 10분가량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끓는 물을 버리고 키친타올에 식초를 묻혀 잘 닦아주면 끝! 좀 더 자세한 연마제 제거 방법은 더보기란에 있어요. 자, 드디어 팬 시즈닝! 연마제 제거에 에너지 다 쏟았는데 시즈닝까지? 그냥 패스하고 싶지만 시즈닝을 잘해서 팬을 길들여놔야 오랫동안 편리하게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팬 시즈닝은 딱 한 번만 해주면 되는데요.
잘 구운 팬에 기름을 듬뿍 두르고 2-3분 후 불을 끄고 서서히 식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 키친타올로 닦아주면 끝. 헥스클래드 팬은 처음 사용보다는 길이 들여진 3개월, 6개월 후가 훨씬 더 성능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은 강불보다는 중약불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또한 많은 문의를 주신 마르네 마켓 제품들에 대해 짧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성분 좋고 맛도 좋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건 알지만 추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푸드로 가시면 예쁜 오트밀과 한국산 시즈닝 세트가 보이고요. 오늘 마르네가 추천해 드릴 제품입니다. 예쁘고 맛도 좋고 성분도 착한 오트밀 먼저 볼게요. 바쁜 아침 시간에 딱 여행 시 최고인 효자템, 끓일 필요도 없이 물만 부어 휘휘 저으면 끝. 오트밀을 평소 즐기지 않는 분들도 이 밀크랩 오트밀은 끝까지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 흔한 인공향 없이 성분 너무 깔끔하고요. 마르네가 선호하는 비정제 유기농 코코넛 슈가와 히말라얀 핑크 소금으로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명품 오트밀. 아몬드, 블루베리, 애플, 코코넛 네 가지 맛이고요. 마루 아빠의 픽은 코코넛, 마루맘과 마루의 픽은 아몬드. 끓는 물을 부은 후 뚜껑을 닫고 2-3분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마르네는 뜨거운 물 4분의 2만 넣고 오트밀을 익힌 다음에 나머지 4분의 1은 우유를 넣어주면 훨씬 고소하고 뜨겁지 않아 바쁜 아침 아이들도 금방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요거 다들 드셔보셨나요? 홀푸드 건포도인데요. 설탕 1도 없이 오로지 건포도만 들었고요. 너무 부드럽고 촉촉해서 추천해요. 마루도 엄마 닮아 오트밀을 즐기진 않는데 마르네 추천 오트밀과 건포도를 같이 넣어주면 잘 먹어요. 바쁜 아침에 건강하게 든든하게 맛있는 오트밀로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마르네가 먹는 그 조합 그대로 마르네 마켓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스웨디시 행주는 너무 유명해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텐데요. 하지만 다 같은 스웨디시 행주가 아니라는 것. 브랜드마다 성능이 천지차이라 깐깐한 마루맘이 여러 제품들을 사용해보고 결정한 나우 디자인 행주. 최고의 흡수력에 사용 후 냄새 1도 안 나 선택한 제품입니다. 식기 세척기에 그냥 넣으시고 다음날 꽉 짜서 바로 사용을 하셔도 냄새 1도 안 나고요. 마르맘은 설거지 후 주방세제로 후다닥 빠는데요. 다음날 아침이면 냄새 전혀 없이 바짝 말라있어요. 예쁜 디자인은 덤. 주변에 선물해도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 강추해요. 싱크대, 가스레인지, 식탁, 정소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이제부터 페이퍼 키친타올은 노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한국산 100% 시즈닝입니다. 말린 표고버섯 가루, 청양고춧가루, 깻잎가루, 대파가루이고요. 마르네가 우주쿡을 선택한 이유는 본 재료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100% 한국산 재료이고요. 상온 진공 건조 방식으로 만든 제품이라 열에 의한 손상도 없고 원재료의 색과 향 그리고 맛을 그대로 유지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여시자마자 정말 진한 한국산 재료의 향을 바로 맡으실 수 있습니다. 열풍이나 동결 건조 방식을 사용하는 타사 제품들은 색이나 향이 많이 손상된다고 해요. 표고버섯 가루는 각종 찌개에 넣으면 진한 국물 맛을 맛보실 수 있고요. 청양고춧가루는 아이들 때문에 칼칼한 국을 못 끓일 때 따로 뿌리면 너무 편하고 맛있어요. 깻잎가루는 비빔국수 위에 고명으로 뿌리면 끝내주고요. 대파가루는 볶음밥에 뿌리면 별미. 이 시즈닝들을 활용한 간편 요리는 정말 무궁무진하답니다. 마르네가 곧 대박 레시피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마루맘이 요즘 헤어나오질 못하는 단짠 세트도 최고의 간식입니다. 밀가루가 1도 안 들어간 바삭하고 달달한 시나몬 맛의 추로칩스.
치폴레 바베큐 칩스는 싱싱한 감자를 아보카도 오일에 튀긴 매콤 짭짤함 스타일이라 맥주 안주에 최고입니다. 이번 안주는 커스코에서 프로모션 중인 펜과 마룬의 마켓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간단하고 맛있는 집밥 만들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안주도 귀한 시간 내주시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은 마룬에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